네, 이번 주 앞서서 쭉 짚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벤트가 많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유럽 ECB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월말과 월초이기 때문에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이벤트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부터 꼼꼼하게 짚어본 이후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마켓인사이드, 오늘 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GDP,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네. 1% 한 중반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보통 이제 예상하기로는 1, 4분기는 1.8 나왔죠. 그러니까 네. 2, 4분기는 한 1.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예상치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의 이제 시퀘스터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소비 심리는 좋지만, 소비 자체가 좀 안 좋아 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일단은 뭐 1-4분기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보다는 낮아지겠지만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충돌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1분기보다 이렇게 둔화가 된다면은 그렇다면 2분기를 저점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3-4분기나 4-4분기 계속 뭐 2.5나 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 4분기 안 좋은 그 포커스보다는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더 좋아진다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좀 좋겠고 결국에는 오히려 가장 좋은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2, 4분기는 좀 안 좋았을 테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다소간 우려들이 좀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경기 개선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또 신흥국과 또 선진국 사이의 괴리 이 문제가 네. 시장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한 7월 중순부터는 신흥국 관련 펀드로 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변화의 조짐이라고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계속되었던 이런 모습들이 그 자금 플로우를 보면 선진국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머징에는 상당히 급하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렇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에 그런 자금의 유출 속도가 좀 다소 줄었고 오히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입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키는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양적 완화 축소는 어쨌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지만 이것들이 어떤 속도 조절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머징에서 돈이 이제 급하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전 2012년 과거나 아니면은 그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주요국에 이런 좀 무차별적으로 돈이 좀 들어왔다가 급하게 빠져나간 반면에 지금 이제 들어오는 모습은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번에 그 유입에 차별화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회의와 더불어서 또 ECB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다라고 의견이 많은 반면에 네. 또 기준금리 인하 LTR로 이야기도 좀 나올까 이런 부분도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ECB는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ECB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좀 너무 기대감이 커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예. 금리 동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나오면 아무래도 그 전에 얘기했었던 어떤 뭐 그 forward guidance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안내해주는 이러한 것이나 아니면 미세 조정 정도 카드를 꺼낼 것으로 이제 예상. 상이 되기 때문에 ECB는 뭐 시장에 약간 긍정 내지 중립 정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도 또 주말에 네. 발표가 되게 됐는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벤트가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뭐 FOMC도 별게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게 이제 중론이고 9월 가서야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벤트는 많은데 시장에
그렇게 크게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변동성을 키울 요인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런 우려가 약간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반기 경기 개선세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면은 사실은 8월 초 이후에는 그렇게 커다란 이벤트 자체가 크게 없다는 점이 사실은 8월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큰 이슈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에 8월에는 또 FOMC 회의가 없고 이에 따라서 오는 9월에 발표되는 이 FOMC 회의라든지 여기에서 발언되는 내용들이 또 이 양적 완화 축소 의견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8월 증시가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8월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FOMC의 자체 그러니까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850억 달러에서 한 200억 달러 정도 축소를 하는 것에는 거의 대부분 시장의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실업률은 약간 좀 뭐 이번에 고용 지표는 약간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고용 지표를 보면서 어떤 기준 그 트리거를 딱 정해놓고 그것이 지나가면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축소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점이고 금방 앞서서 22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글로벌 유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는 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율 자체는 좋아지고 있고 또한 통화 유통 속도 자체도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8월에 어떤 뭐 유로존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쪽에 대한 우려, 그동안 계속되었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등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가 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조금은 안도렐리 성격의 그런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길게 보자면 장기 시계로 보자면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스텝은 2015년, 그러니까 2014년 말, 2015년 초에 가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찌 보면 단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기 쪽으로 간다면은 지금 현재는 금리 동결기에서 시중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채권 쪽보다는 주식 쪽이 훨씬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지가 관건일 텐데 일단 뭐 1월부터 4월까지 정도에서는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보다 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오히려 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된 한 4월 정도부터 5월 정도부터 7월 정도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경기 민감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어떤 업종별 전략을 주시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물론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좀 뭐 그 엇갈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약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중립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률 7.5, 7점대 중반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계속 산업 내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부패척결이라든지 소득 재분배 쪽으로 계속 정책이 나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고 1순위는 어쨌든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숫자가 좀 괜찮은 물론 미국 쪽은 안 좋지만 중국이나 남미 쪽이 괜찮은 자동차를 첫 번째 순위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네. 두 번째로는 IT를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물론 지금 현재 마진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IT 내에서도 뭐 설비 투자 관련주 뭐 OLED라든지 이런 쪽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소재주입니다.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철강은 약간 좀 두고 보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신조선가 올라가는 조선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IT차 화학 조선은 좀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8월 시장의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